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7월 5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수익 248만 7710원으로 누적 수익 662만 4710원이고요. 수익률은 220.8% 되겠습니다. 어제 제법 큰 손실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재빨리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복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상황을 좀 보자면 제가 좀 상당히 아쉽거든요. 자, 여기 부위 제가 좀 짧게 놓고 볼까요? 자, 여기서 매도로, 왜냐하면 47달러 권역이 저는 저항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원칙에는 좀 많이 위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위칭을 빨리 하지 마라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고점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다행히 수익이 나고 여기서 다시 지지부진하면서 밀리는 모습이 보이길래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요. 자,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47.32 라인이 또 저항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제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제는 좀 방향이 제가 너무 하락적으로 좀 꼽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47.32 라인이 제가 선을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도 47.3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너무 보정을 시켜버렸죠. 이런 부분 손절하고 뭐못 따라가더라도 지켜보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일단 방향은 맞으니까 위쪽으로 따라갔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부위에서 자 이평선 지지되고 있다. 여기서 손절하고 윗부분까지 반등만 나와도 손실이 만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바람에 제가 손실폭이 커졌죠. 자,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자, 비중도 좀 크게 실렸었고 하니까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는 큰 뷰는 제가 틀린 게 없는데 욕심내지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원칙을 어기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좀 반성하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만 하자. 또뭐 이제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 매매 원칙을 적어놓고 아예 눈으로 계속 보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자, 이런 부분 잘 참아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어제와 같았다면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매수 쪽으로, 왜냐하면 단기 이동 평균선 돌려냈지 않습니까? 하락 포지션 여기서 잡았는데, 손절하자. 상방인가 보다. 만약에 했으면 오늘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위에서 제가 청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 역배열로 돌아서는 초입인데 크게 깼거든요. 그럼 밑으로 완전 열려 있는 건데 저는 예상을 한 46달러 정도까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짧게 끊어버린 게 너무 아쉬워서 좀 그렇죠. 자, 그러나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매매 마감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올린다는 약속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또몇 분이 계속 보고 계셨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원칙을 안 지키는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즘 유튜브에 한 두세 분씩 계속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물 옵션 똑같거든요. 이거 지금 크루드 오일은 해외 선물인데,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제 방송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도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뭐 야간에는 장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공부도 나름대로 하시고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은 걸러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자, 앞으로 더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